8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인 분위기입니다. 지난 11일 0시 기준 176명이던 신규 확진자는 16일 113명까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을 비롯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1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확진자가 32명 발생했습니다. 이천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선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병원의 감염 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객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제외하는 겁니다.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개천절 집회에 대해선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했다면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